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이 나를 안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라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나가 형성이 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속에 오셨다라는 것은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내가 형성이 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인격, 그를 두고 우리는 성숙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개인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경건의 영역, 어떤 구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따라가야 될 삶이 있고 닮아가야 될 그분이 계신 겁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래야 모든 공동체가 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은 교회를 샤핑하듯이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예배를 대체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교회에 적을 두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냥 설교에 은혜 받는 곳, 그냥 내가 편안한 대로 교회를 다니는 곳, 이걸 두고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통로가 교회라는 거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조금 더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모두가 다 불완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는 게 교회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참된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인가?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 말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실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를 세울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는 말인가? 옳은 말이라 해도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차가운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아요, 다 좋아요.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사랑해서 하는 말이 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마치 퍼즐 게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개 때로는 수천 개 퍼즐을 하나하나 다 끼워 넣어서 퍼즐이 완성이 됩니다. 나 하나 정도는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내 하나가 없으면 미미한 자리라도 퍼즐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퍼즐이 끼워져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필요로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조금 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보람으로 넘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